이번 세트 주요 장면과 함께 승자 노준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얼마 전에 김민철 선수가 그 조지명 씨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아, 그러면 이정훈 선수보다 훨씬 강한 그 노준규와 경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훈 안 무섭다. 그런 얘기 있었을 때 연관 검색어 노준규 딱 뜨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밑에서 과연? 뭐 아니면 키우키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왔었는데 아 오늘 보여줬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저그전에 대한 느낌들이 확실히 등장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나왔나는 것이 의심될 정도였거든요. 왜 안 나왔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어 그냥 엔트리상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저그를. 아 그러면 그 저그전 자체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 네 뭐 자신 있죠. 네, 아 노준규 선수 언제나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인데, 네, 아 노준규 선수 오늘 경기가 글쎄요, 아예 그 서로 안에 많이 먹고 좀 경기를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간 건가요 이 경기가? 네, 연습 때랑 거의 비슷했는데 연습 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아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아 그 편안한 속에서 굉장히 그 원활한 경기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자 끝으로 그 노준규 선수가 그 대저그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김민철 선수의 이야기가 아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 됐으니까 팬 여러분께 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민철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정원 선수보다는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니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순식간에 김민철 선수를 거짓말로 만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는데 아마 노준규 선수가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놀라운 오늘처럼의 실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노준규 선수가 승리를 얻으면서 웅진 아 이건 뭐 지금 몇 세트째인가요? 2012년 뭐 2013년 들어왔던 못 잡은 무대 쓰고 2012년 그 말부터 뭐 기억이 없습니다. 10경기째입니다. 10경기째 무패예요. 아, 네. 네, KT를 상대 KT와 같은 진짜 강팀을 상대로 아 지금 10번째 경기까지 지금 노준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아직까지 이제 세트스코어를 아, 벌지 못하고 있는 KT인데 아 김유진 선수에게 맞아진다면 진짜 11경기째 뭐 이 세트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안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김유진 선수가 김대엽 선수를 상대로 다시 한 번 또 승리를 거두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김유진 선수의 승리 숫자도 많고 최근의 경기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김유진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KT 롤스터도 바로 김대엽 선수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전 이상 승률 프로토스 1위 바로 김대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유진 선수가 뭐 프로토스 종족 중에서 이제 다승 1위라고 한다면 김대엽 선수 같은 경우는 승률 이번 이제 뭐 10전 이상 된 선수 중에 정말 그 승률 1위 그러니까 승률과 다승의 대결이거든요. 사실 이제 다승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잘한 것이고 승률 같은 경우는 최근의 분위기란 말이죠. 이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 김대엽 선수의 무서운 기세 이런 것들로 정말 지금 이 3세트마저 내준다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1라운드와 2라운드의 그런 결과들이 대풀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꼭 김대엽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자, 최근에 승률 탑5가 등장하고 있는데 웅진 아니면 KT입니다. 김대엽, 유종태, 이영호, 김유진, 김명훈 지금 두 팀 모두 놀라운 승률들을 보여주는 선수들 다섯 명을 지금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양 팀의 승기가 굉장히 무섭다는 건데 김대엽 선수의 71.4%라는 놀라운 숫자 바로 뒤에 윤용태인데 윤용태가 오늘 등장하지 않았고 김유진이 지금 65.2%로 4위에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승률이 다승을 달리고 있으면 그만큼 경기를 많이 치렀다는 것이고 자유의 날개만으로 봤을 때 다승 순위 이제 2위거든요. 그만큼 잘하고 있는 김유진 선수가 승률마저도 저렇게 좋다라는 점 정말 잘해주고 있는 프로토스 선수들 중에서 정말 정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유진과 김대엽 선수 오늘 세 번째 세트 대오 비프로스트 지금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2인용 맵의 그 미묘한 느낌 뭐 하나 이거 기운을 양 선수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양 선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유진 네오 비프로스트 7시입니다. 김유진 선수고요. 프로토스의 다승 1위 이어서 승률 1위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김대엽 선수입니다. 김대엽 선수 한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엽 선수 대프로토스전 성적이 6승 2패, 그리고 김유진 선수는 대프로토스전 성적이 6승 4패이긴 한데 2연패 중이에요. 네. 네. 오하나를 벗어난 상태에서도 이제 자신의 높은 어떤 승률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네오비 프로스트로 안정적으로 이제 안주할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 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비슷한 상황이 되겠거든요. 네. 굉장히 기뻐하는 두 분이시네요. 네, 보기 좋습니다. 자, 프로리그 통산 감독 다승 탑4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감독이 195승. 아, 김갈 감독과 더불어서 공동 1위. 아, 그리고 오늘 벌써 세트 스코어 2경을 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재준 감독도, 아, 좀 힘든 그런 기간들도 많았었는데, 끝내 팀을 이끌고 이끌어서 지금의 막강한 웅진 스타를, 아, 스타즈를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진 듯한 이런 그 표정이에요. 네. 네. 예. 뭐 중간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뭐 득실은 제일 높은데 포스트 시즌을 가지 못하는. 아, 네. 이런 일들이 지난 시즌에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은 지금 현재 비슷한 이제 느낌으로 흘러가고는 있어요. 득실도 좋고 승률도 좋고,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어, 그 한 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서 안타깝게 패배하면서 지난 병행 시즌에서는 득실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강한 이런 멘토를 가지고 고르게 승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웅진 스타즈의 미래를 좀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엔트리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유용태가 안 나옵니다. 네. 지난번 KT 롤스터를 5킬로 잡아낸 유용태가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웅진 스타즈는 실험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게다가 지금 초반도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김대엽 선수의 승리가 지금 간절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1경기 때 이제 김민철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죠.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네. 이유가 다른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다른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 뭐 자신의 경기만 책임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이 네. 너무 잘해서 못 나오는, 그러니까 유영태 네, 선수 못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편 진영을 이제 김대엽 선수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정찰 첫 번째 추적자의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형태의 맵과는 이제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언덕이 없는 평지 맵이라는 것이죠. 평지 맵이기 때문에 초반에 병력 위주의 압박을 했을 때 좀 더 위험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뒷마당이 언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뒷마당 지역 쪽에 뭐 광자포로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즐겨하는 맵이다 보니까 두 선수 모두 뒤 지역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을 아예 김대혁 선수는 뒤를 막아버렸어요. 네. 못 들어오게. 네. 만약에 광자포르쉐하러 왔다가 이거 막혀있는 거 보면 그냥 지지치고 나가도 돼요. 거의 그 느낌으로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관문이 하나인 쪽과 두 개인 쪽은 먼저 찌르면서 상대방을 보겠다는 것이고, 하나인 쪽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초반에 공격적이 오는 거 막아낸다면 더 부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아만 낸다면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테크와 확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금은 선택을 한 이런 쪽인데요. 파수기 뽑으면서 멀티하는 이런 빌드거든요. 근데 삼추적자가 지금 들어왔고 입구 쪽을 자, 지금 자, 입구 위쪽 예. 올라갑니다. 아! 아! 이거는 다 들어와서 파수기 멀티인데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거 파수기 두 개 다 날아갔고요. 네. 이거 순식간이죠. 초반에 우리 이가요. 예. 자, 이제 그래도 일꾼이 확 튀어나오면서 어찌됐든 파수기가 다 끊기지 않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삼추역자 찌르기로 파수기 둘 끊어내면서 정면 압박하는 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네. 한 개 남아서 상대편을 계속 찔러주고 있습니다. 김유진 선수. 아, 이게 상대방이 일단은 예, 파수기를 잡아냈고 파수기를 찍고 뭐 어떠한 유닛이 아직 나와있지 않다라는 관문 숫자도 다 봤고요. 이러면 상대방이 멀티 가져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게 김대호 선수가 다행이었던 점은, 만약에 이게 김유진 선수가 그 인공저에서의 증폭을 계속 쓰면서 관문 찌르기 더 강하게 했었다. 3추적자 이후에 5추적자, 7추적자까지 쌓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행이긴 하나 어쨌든 상대방의 유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타가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깥으로 나와서 영역을 확보하는데 이미 분광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예, 불멸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멀찍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좀 한번 심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추적자가 희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그냥 분광기에 지금은
파수기가 타서 뒷마당 쪽 언덕 막아놓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아예 입구를 막아버리면 역장으로 입구를 막아요. 관문이 네 개거든요. 예. 자, 역장으로 일꾼 못 도망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뒤로 돌아오세요. 아, 도주한다면 이거 피해 좀 많이 입을 수도 있고. 예. 아, 이거 지금 일단 입구 지역에 역장 한번 쳐줄 그런 자세를 좀 취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었던 추적자 하나가 피할 수도 않고 이 불멸자에게 맞아 죽은 것. 이게 네. 희생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불멸자 드랍으로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네요. 아, 고귀한 희생이 일어섰네요. 네. 한편으로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도착했습니다만 공이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병력이 이게 김대현 선수의 병력이 아니거든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 엄파워드 그래도 강전사 4개 지금 통화를 했는데 엄파워드 지금 시켰어요. 생기표를 일단은 청원도면 이제 불을 다 꺼뜨리는 데는 성공을 시켰습니다만 들어온 이 병력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이제 궁금하고요. 자, 추적자 하나만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같이 또 만 언파워드 시키면서 여기 지금 계속 수정탄 건설하지 못하게 불멸자를 계속 현지점에 해주고 있죠. 자, 그럼 뭐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으면 아직까지 불이 꺼져 있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돈만 쌓입니다. 네. 자, 서로 엇갈린 상황에서 일단 언덕 위쪽까지 진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선수. 예, 수정탑을 최대한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컨트롤 안쪽 내려왔었던 병력들 조금씩 막아냈고요. 저 불멸자의 혼을 실어서 수정탑이 완성이 됐어요. 네. 예. 이러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위상모드 해놓고 소환 한 번 해주면은 위에 있는 병력은 어찌됐든 역장 때문에 아래로 못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 무리하게 올라가지 말고 역장을 치면서 계속 상대방이 못 내려오게 만들고 자신은 아래쪽에 있는 그냥 본진 건물 깨버려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시 파워를 꺼뜨렸습니다. 김유 선수 역시 김대현 선수의 파워는 불을 꺼버렸고요. 네. 조명 내려버렸습니다. 연결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문을 언파워드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에 계속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아, 뒷마당점 파괴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같이 장 한 군데에서 먹고 싸우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병력이 더 많이 살아있는 그리고 관문을 상대방보다 두 개 더 돌릴 수 있는 어차피 상대방 그 김대현 선수의 본진에 있는 관문은 무용지물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밀어보려고 해도 지금 막힙니다.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역장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뒷마당 쪽에 이제 저 불멸자까지만 어찌됐든 제거를 하면은 되는 이런 그 상황. 이거 본진 자원은 지금은 잘 먹고 있는 상태. 아, 여기에서 이제 위상모드를 해서 강조사까지 소환을 해서 뒷마당을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도 지금 본진이 날아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연결체를 자신이 두드러진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네. 아, 어차피 저 미련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네. 아, 그래도 이제 불멸자 둘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면서 이쪽으로 소환이 안 되게끔 지금 병력이 위로 지금 자신의 본진 쪽으로 소환이 안 되게끔 해준 플레이는 좋아요. 자, 그리고 언덕 위쪽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건 김유진 선수. 역장이 번갈아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 관측석까지 와서 이제 시야를 밝혀주고 이 불멸자가 계속해서 저 수정탑을 노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추적자까지도 같이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자신의 진영에 왔던 이 추적자 쓰레기 이걸 걷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불멸자를 태운 분광기는 뒤쪽으로 빠졌고 본진 안쪽에 있는 그 테크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상대방의 추적자가 지금은 무섭기 때문에 본진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불멸자는요 동력이 끊긴 상황에서 과속 두기와 추적자 진짜 더 왔어요. 분광기 오기가 멀었는데 아쉽네요. 예, 불멸자 두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와 있었던 파수기를 최대한 살려서 소방패의 힘을 앞세운 불멸자와 그 광전사를 조금만 이렇게 소환해준다면 나와있는 이 추적자들을 어떻게든 다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파수기가 잡힌 게 아까워요. 자, 한번 위쪽에 일단 드디어 불멸자 두 개가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파수기가 없으면 아무리 불멸자가 강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못 덮입니다. 게다가 불멸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본진 안쪽에 수비하고 있던 병력이 다 오잖아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안마랑 쪽에 본진 안쪽에 있는 탱크 건물은 당연히 못 살리고 이제 언덕 위까지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언덕 위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갇혀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광전사까지 대동해서 왔죠.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예. 지금 끌어내고 있는데요. 자, 정면으로 달려들지 못하게 역장을 치고 있습니다. 명령. 추적자 드디어 도착. 나였고요. 관문 숫자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나고 나와있던 병력의 숫자도 굉장히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냥 광전사만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이제 와주게 되면 이거 역장으로 시간을 벌 수가 있으나
나와서 내려와서 멀티를 못하고 앞에 있는 저 관문 하나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 관문 병력이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파수기가 역장을 한 번 더 못 쳐주게 되면은 저 역장 열렸어! 역장. 아, 나 세기로 넘어가 네. 세기! 자, 불멸점! 버텨줍니다. 네. 어찌됐든 살아나오면서 이게 지금 갇혀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문 쿨이 이제 돌아오면은 그 광전사 둘이든 소환을 해서 상대방에게 견제를 해보고자 지금 분광기가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은 안정적으로 멀티를 해가면서 본진환 쪽에 있는 올 수 있는 병력 중에 불멸자는 없거든요. 그러면 추적자만 몇 개 생산해놓으면 수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 완전히 지금 살림살이가 확 줄었거든요. 네. 김대엽 선수 완전 뒷방밖에 못 씁니다. 자신의 안방 내준 지 오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안방을 절대 안방을 너에게 내주진 않겠다. 안방은 뒷방보다는 더 좋거든요. 좀 나쁜 방에서 더 계속 살아라. 파수기를 찍어서 아예 못 쓰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이 견제만 일단은 안전하게 막아낸다면 뒷마당을 뒷방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김유진 선수가 조금 더 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일단 관전사 러시 지금 계속해서 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광기 활약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 또 끊깁니다. 김대엽 선수의 관전사. 네, 일군을 어찌됐든 조금 더 갖고 있는 쪽이 이 김대엽 선수이기는 한데요. 아까 불멸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군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은 이런 그 모습인데 자, 이런 것을 활용을 하려면은 결국 불멸자와 관문 유닛이 아래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밀고 내려오면서 결국 본진 안쪽을 좀 수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어쨌든 1군은 26개 대 22개로 김대엽 선수가 앞서고 인구수도 지금까지 같이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은 좁아도 내실은 있어요. 예. 평가 지금 현재 상황은 평당 단가는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파수기 뽑아가면서 지금은 거신으로 지금 태클을 바꿔주고 있는 김유진 선수의 대응이 있고요. 분광기로 실어나르든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소환을 해서 상대방이 그쪽에다가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산불멸자가 내려오면서 러쉬를 바로 가버리든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불멸자 김유진 선수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래쪽까지 일단은 불멸자를 실어 내려서 네. 아래 위쪽에서 지금은 상대방의 병력을 완전하게 밀어내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병력을 파수기 하나만 구석적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예 못 나가게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고 다 잡아냈다라면 그런 센스 있는 플레이를 했었다면 조금 조급했어요. 조금 더 욕심을 덜 내면서 완전 저 병력을 다 잡아냈어야 됐거든요. 아,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보자라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근차근히 뒤에서 힘을 키웠던 김대엽 선수가 다시 한번 안방 수복에 나섰고요. 네. 분광기 견제, 그 다음에 불멸자 견제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았었던 김대엽 선수가 뒷마당 쪽을 지켜가면서 결국 테크 건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자신의 본진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있는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분광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견제하고 그 다음에 본진 안쪽을 살리는 이런 플레이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황혼의회 네. 김유진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더 넉넉한 자원 인구수 계속해서 맞춰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고요. 그리고 역시 위상모드까지 김대엽 선수 잠시 후 갖추게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김유진 선수가 김대엽 선수보다 가스 보유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김유진 선수가 가스가 거의 1000일 때 김대엽 선수는 100, 200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방보다 더 많은 가스량을 통해서 집정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보유할 수 있는 뭐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전멸 추적자를 좀 찍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좀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역시 거신까지 같이 보유합니다. 나 지금 상황에서 인구 트러블을 잠시 만들어줬네요. 수정탑 하나가 전진 배치되어 있던 게 끊기면서 김대엽 선수가 김유진 조금 압박해줬고요. 네. 자, 뒷방은 일단은 예. 대혁 선수가 먼저 자원이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김유진 선수는 안방의 자원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불멸자가. 야, 그런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네. 일단은 불멸자기를 대응했습니다. 이게 분광기가 소급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충. 이 분광기 소급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아예 못 나오게 하면서 자신이 배를 이제 좀 마음 놓고 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 상황이면 상대방 아예 못 나오게 하면서 자신이 눈치를 어떻게 딱 보다가. 제2 확장기지를 더 빠르게 또 가져갈 수 있는 만한 분광기 소급되어 있는 거 그냥 옆에 서있기만 해도 토스는 못 나가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불멸치 함께 잡힌 거는 이 위력이 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전멸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분광기 견제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상대가 이제 분광기 밖에는 분광기로 활용을 한 견제밖에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멀티는 역시 이제 김유진 선수가 예. 아,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라든가 아, 추가 멀티, 그 다음에 거신을 보유하는 양, 그리고 거신의 사업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김유진 선수가 빠를 수밖에 없죠. 뒷마당이 조금 더 빨랐으니까. 오히려 이게 분광기에서 지금 불멸차가 안 잡혔으면 저확장 기지를 김대호 선수가 더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아 지금 멀티를 일단은 더 빠르게 가져간 김유진 선수가 예 상대방의 차원 분광기를 흔들면서 이 멀티가 완성될 때 김대호 선수가 거신을 이끌고 공격을 오고 양쪽으로 흔들어주는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 멀티를 가만히 놔두면 이런 상황이 소멸됐어요. 김대현의 견제 수단이 사라집니다. 네, 이러면 두 번째 멀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바깥쪽에 수정탑이 꽂혀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멀티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결국 이제 그것은 가스의 차이로 드러나면서 두 번째 로봇공학 지성이 더 먼저 올라가고 거짓도 더 빨리 뽑힐 거거든요. 아, 사실 김유진 선수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뭐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지역은 이제 수비할 지역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결국은 그 수비할 지역을 지금 견제를 못 갑니다. 김벽 선수가. 예, 물론 이게 전멸 추격자가 있으면 소급공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어쨌든 간에 뒷마당 지역에 만약에 파수기가 한 개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뭐 그 지역에 뭐 광전사와 함께 소급공간기는 어차피 한 번에 막 잡힐 수도 있지만 잡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는 무조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위험 요소가 아예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제약장 기지가 빠른 김유진 선수가 압박까지 하고 있어요. 네. 압박만 해주고 제2 확장 기지 쪽에다가 가스통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탐사정을 확보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멀티 자신은 먹었는데 너는 먹지 마라. 아 이렇게 지금은 강하게 압박을 그냥 해주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진수송탑 찾아가면서 뒤로 돌아올 수 있는 병력에 대한 대처만 해놓게 되면은 두 번째 멀티가 빨랐고 가스통이 두 개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자원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도 지금 거신 많기 때문에 정면 대결은 섣부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김유진 선수가. 네. 자, 일꾼 숫자도 김대엽 선수가 조금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새 굉장히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47대 43까지 맞춰졌고 전체 인구수가 물론 현재 김대엽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여유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차피 추격자는 거신 싸움에서 그렇게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차원 공항기가 상대방이 소급된 차원봉환기가 한번 전멸 추적자에 잡혔기 때문에 전멸 추적자가 있는 나에게 차원봉환기를 다시 찍진 않겠지 라는 생각에 이제 추적자를 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과 동시에 좀 소모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제는 가스 보유량도 김대호 선수보다 김유진 선수가 많기 때문에 집중력까지도 보유가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계속 확실히 670, 680대를 뽑아내고 있고 반면에 440대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호 선수는요. 네. 거신 숫자를 많이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게 또 2기 정도가 더 많거든요. 집정과는 2기가 더 김유진 선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리 잘 잡아서 상대방의 병력을 한타 지금은 막아야 두 번째 멀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결국 네, 집정관 붙여가지고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압박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김유진 선수가. 네, 지금 당장 그리고 인구수가 지금 거의 팽팽합니다. 비슷하고요. 네, 예, 이 추적자 본진한 쪽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추적자를 버리면서 그 이제 남는 인구수를 다른 뭐 이제 방전사라든가 집정관으로 좀 바꿔주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확장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수 좀 더 올렸고요. 저 본진한 쪽을 수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여기에서 끊겨요. 자, 집정관. 근데 이게 집정관의 힘으로 밀 수도 있으나 어쨌든 불멸자는 김대현 선수가 더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본진한 쪽에 수비하고 있었던 그 불멸자가 있었습니다. 집정관이 거신을 드립을 합니다. 예, 불멸자 숫자가 일단 3개가 더 많았었던 김대현 선수인데 피해 동원하면서 결국은 이쪽 쪽 확장이 완전 들립니다. 김대현 허탈하죠. 예, 완전히 지금은 지금 상태까지만 보면은 공진이 최대 케이트의 극상성입니다. 11세트째 지금 KT가 웅진을 못 이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웅진이 11세트 연속 KT 로스터를 잡아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승률도 김대엽도 잡혔습니다. 아, 예, 정말 이거 왜 이렇게 KT 로스터가 웅진 스타즈와 경기를 했을 때 이렇게 경기 안 풀릴까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정말 이 김유진 선수의 예, 방금 전에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게 괜히 들어갔다가 유리한 상황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멸자가 앞에 다 있었다면 이 병력 싸움에서 김대현 선수가 크게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서 승리를 거둬내는 이런 모습들, 아 정말 김민준 선수의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신정관을 앞으로 배치하고 상대편을 불멸장 없는 타이밍, 기가 막히게 노려서 상대편에 멀티 결국 정리, 나머지 병원들 차근차근 끊어주면서 김민준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문제 정말 안티 KT네요. 안티 KT입니다. KT를 상대로 진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 외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KT를 상대로 한 KT 백신을 맞고 온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네, 웅진 스타즈가 3대 0. 지금은 뭐 세 번째 붙었는데 11세트가 오는 동안 아, 뭐 한 세트도 상대방에게 내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4세트가 마지막 세트도 세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12세트 연속으로 아, 부실 세트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웅진 스타즈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주수 밀어붙이면서 세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김명과 주성욱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